안녕하십니까. MBS 뉴스대장에 또 성진 쌤과 함께하는 클래식 뮤지엄의 성진 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정치적으로 너무 이슈가 많아서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학원 일도 있고 정치적인 네. 사건 뜨게 눈을 크게 뜨고 보느라 오늘 좀 더 열정적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좀 지난주보다? 땀을 흘려볼까 하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반갑게 봄비가 내렸잖아요. 아니, 봄이죠 이제. 네. 아, 봄인데도 갑자기 눈도 오고. 비도 자꾸 왔었어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이거 왜 그럼 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가끔 상충부에 추운 찬 공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눈이 아니고 곧바로 비로 바뀌더라고요. 아, 제가 그렇죠. 살던 지역에서는. 이게 꽃샘추위가 언제까지 지속될까라는 게 좀 다행인 게 불행도 다행인 게 산불이죠. 얼마 전에 되게 심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탔다고 얘기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뭐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불을 지르신 거잖아요. 방어잖아요. 방어범. 네. 근데 이제 본인도 상황을 보면서 되게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발 동동 구르면서 자기 집이 탁갔는데. 자기 엄마 죽이고 막 그러고 맞아요. 방어로 인해서. 그리고 그게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그 다수의 사람들이 쫓겨나고 집에서 막 아 저 그거 보면 또 막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네. 지금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이재민들이 어떤 체육관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안 당해봐서 그렇지 정말 그거는 힘든 거예요. 자기네 예. 모든 재산이 다 불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가 와줘갖고 그나마 좀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 이게 야 이게 하늘이 도운 거예요. 그렇게 보면 비가 안 왔으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일주일 전에 일찍 왔으면 비가. 아 그게 또 안 되는 거죠. 하늘이 또 보고 계시니까 하늘에서 좀 도와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봄비가 부르는. 새 희망의 노래 맞습니까? 네. 이제 봄비라고 하면 순위 사람들 모두 다 희망적인 예, 예. 또는 즐거움 이런 걸 꿈꿀 텐데 뭐 화제도 그렇고 일단 봄비가 와서 한숨 났어요. 한숨 났다. 근데 다만 이제 이재민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만한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자, 첫 번째 곡도 한번 갈게요. 어떤 주제가 있죠? 네. 기나긴 가뭄 속 단비라고 해서 제가 예. 빗방울 전주곡을 들고 왔는데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되게 유명해요. 아, 쇼팽 노래입니까? 네. 이거 영화 음악에도 많이 삽입됐었고 아,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듣자마자 아, 이 곡이었어 하고 아실 거예요. 적어도 이 곡을 한번 쳐보고 왔거든요. 아, 오늘도 연주하시고 네, 다 연주해봤는데 예. 연주하니까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연주하고 좋다. 네. 연주하면서 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빗방울 전주곡 아, 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쇼팽은 진짜 탑노트 그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요. 맞아요. 아,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래서 쇼팽의 곡 같은 경우는 섬세한 연주가 필요로 하는 곡들을 많이 그렇죠.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 슈베르트나 다른 작곡가들과 달리 감정 표현이 되게 극대화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대단한 화성도 아닌데 또 대단한 선율은 아닌데 이 곡을 이렇게 표현해야 돼?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쇼팽의 곡이 매력이 있으면서도 어렵지만 한번 빠지게 되면은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곡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쇼팽 또 콩쿠르도 세계적인 또 콩쿠르 또 있지 않겠어요? 단일 콩쿠르로는 이제 쇼팽 콩쿠르가 유일하죠. 최고죠. 예. 네, 지금 이게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인데 이게 지금 근데 왜 빗방울 전주곡이에요? 왼손의 지금 부분이 비가 똑똑똑 떨어지는 듯한 아, 왼손이 네 그런 형상을 지금 표현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크게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계속 아름답게 비가 흐르는 이 부분에서 쇼팽이 뭔가 회상에 잠긴 듯한 도입부 네. 그래서 회상 뭐 발전 B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에서는 이제 약간 쇼팽이 가졌던 그런 고민들 또는 아픔들 조금 더 발전적이 좀 격정적으로 나옵니까? 약간 격정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요. 쇼팽의 다른 감정들이 그래서 이 다른 감정들을 한번 내비치다가 마지막엔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이 앞에 지금 들으시는 이 부분이 다시 반복이 되면서 감정을 추스르는 듯한 반복에서는 이제 재연부라고 하죠. A 다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 곡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지만 쇼팽의 그런 감정들 여기가 발전부예요? 그렇죠. 오, 그러나요? 네, 지금 조금씩 감정이 예. 다른 파트로 이제 감정이 발전이 돼요. 그래서 쇼팽이 가진 어떤 고민들 고뇌들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빗방울 전주곡 같은 경우는 어떤 시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고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곡할 당시에 쇼팽은 항상 고뇌가 있고 이게 음악을 들어보면은 좀 되게
발전하고 있죠 지금 이게 감정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쇼팽이 야, 다이나믹 레이즈 커지네 확실히 다이나믹 확실하게. 예. 이 곡에 조성진 씨가 연주한 곡도 들어봐도 되게 좋아요. 이건 지금 누가 친 거예요? 이거는 이딜 비레트라는 어른 나사람인가요? 네, 이란의 피아니스트인데요. 이란, 네네. 야 이란, 이란 되게 독특한데 이란에서 클래식 하는 사람 많나요? 이란 솔직히 이란은 우리 부자들 석유 이런 걸 좀 유명하잖아요. 네, 있겠죠. 이란에도 있겠는데. 우리나라 또 이란 축구한테 항상 지고 있어갖고. 그거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전주곡이잖아요. 네. 전주곡이라는 것은 긴 악곡의 도입부로 연주되는 짧은 악곡으로 만들어졌지만 쇼팽의 경우는 이 전주곡을 하나의 독특한 음악 형식으로 발전시켰어요. 그런 점이 좀 다르죠. 야, 의미심장하기도 하네요. 잘못 치면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은 잘 연주해야 되죠. 잘 연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조성진 씨 같은 경우도 쇼팽 콩쿠르에서 이 곡을 연주했어요. 조성진도. 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자, 다음 자, 두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네. 코로나로 이제 모두 많이 지치셨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네. 코로나 언제까지 가는 거죠? 오미크론 평생 갈 거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신종 플루나 계속 이게 지금 변형의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 바이러스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성 바이러스가 되기보다는 예. 그냥 빨리 전파되는 전파돼서 빨리 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력은 강한데. 심한데 치사율은 낮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치사율 0.1%가 안 되는 거죠. 0.04에서 0.1, 0.1 이하로 얘기 들었는데. 네, 저희 집사람도 지금 좀 고생하고 네. 있는데 네. 다행히 증상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이게 아, 뭐 다행이네요. 이게 뭐 예방 접종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오미크론 자체 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행입니다. 그래도 봄이 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마스크를 벗고 시원한 공기 있잖아요. 마스크 벗을 날이 올까요, 과연? 나 그게 궁금하네요. 가다가 한 번씩 보고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싶어요. 아, 그렇죠. 마스크에 예. 한번 걸러진 공기보다는 마스크에 보면 입 냄새도 나고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데 그래서 코로나로 지친 모든 분들에게 지금 뭐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지치셨는데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시원하게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라는 생각에 지금 슈만의 봄 교향곡을 제가 들고 왔어요. 자, 한번 들어보죠. 야, 슈만 나옵니까? 낭만파 대표적인 작곡가. 그렇죠. 그 음악가. 슈만하면 또 할 말이 야, 많죠. 이거 누가 들어도 봄이다. 이 악기가 지금 금관악기, 목관악기 같은데 어떤 트럼펫 들어가 있는가? 트럼본인가? 뭐 튜바? 아, 밑에 튜바. 밑에는 튜바일 수도 있고요. 그래. 튜바, 호른 이런 거겠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관악기 들어가면 되게 진짜 꽃처럼 화려하더라고. 지금 화려하게 나오는데 등장이 옛날 뭐 우리 KBS. 뭐 명화극장처럼 막 이런 아 명화극장 또 그 음악 또 한번 들고 와야 되겠네요 그 음악 약간 인트로가 그런 분위기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약간 이제 스트링으로 나가고 현악기 깜짝 놀라겠네. 또 나중에 전문적으로 네. 지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아마 앞으로는 직업이 몇 가지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저 직업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슈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 좋죠. 네, 슈만은 네. 이제 대표적인 낭만파 작곡가인데 클라라 슈만이라고 또 유명하죠. 아 누구죠? 누구였었죠? 이게 브람스와 클라라 슈만 또 이제 지금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 이렇게 삼각관계라고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아, 네. 그래서 슈만이 나중에는 이제 정신 이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아 맞아요. 클라라 슈만이 가세가 기울어졌는데 브람스가 많이 도와줘요. 아 브람스가요? 근데 브람스가 이제 클라라 슈만을 많이 사랑하죠. 아 근데 이제 청혼하거나 같이 살거나 이러진 않고 지원을 하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순뇌보를 계속 간직하고. 그럼 그거 대한 곡도 썼겠네요. 맞아요. 브람스의 곡들 중에 클라라 슈만을 생각하면서 쓴 곡도 많고 클라라 슈만에게 바친 곡도 있어요. 아. 그 정도면 정말 사랑했다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화도 유명한데 슈만이 뭐 옛날 작곡가들 바흐나 이런 작곡가들의 많은 숨겨진 곡들을 발굴해내기도 하고 아 숨어있는 곡들을 네. 그래서 슈만의 곡들도 좋은 곡이 많아요. 그래서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자 독일의 대표적인 작곡가 우리 알렉산더 슈만 제가 피아니스트 또 음악 평론가로 활동 많이 했었죠. 네. 낭만파의 대표적인 작곡가 슈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네, 근데 정신 이상으로 말로는 이렇게 좋진 않았지만, 아... 네, 그래도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썼어요.
저 요즘에 스트링이 빠져 있어요. 스트링. 현악기. 현악기가 왜 그렇게 좀 좋더라고요. 현악기 때문에 이러잖아요. 오케스트라 가더라도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그 월급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돈을 받는 거냐. 그 궁금해서 오히려 있다는 거죠. 근데 오케스트라 곡에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게 스트링이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스트링. 예를 들면 이런 거 10원. 그리고 제일 적게 나오는 게 팀판이잖아요. 10만 원 막 이렇게. 10만 원. 그렇게 10만 원이 그렇게. 5만 원 막 이렇게. 그런 비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이올린을 치시는 분이 악장이잖아요. 또 그렇죠, 악장이죠. 그래서 막 피아니스트들도 협조하면은 지휘자랑 악수도 하고 그쵸. 그다음에 악장이랑도 악수. 악장하고 당연히 앞에서 네. 악수해야 되는 거고. 네. 맞아요. 뭐 여기까지 듣죠 이거는. 그럴까요? 야 슈만 또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고요. 어땠습니까 지금? 슈만의 곡들 들으면은 이 곡 같은 경우는 봄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곡들이에요. 곡이에요. 그래서 슈만의 봄 교향곡이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있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